반갑습니다. 아, 그 오늘 오늘은 금요일 날 아, 우리 탑 시스템, 탑 센터 전체 시스템이죠. 음, 어, 사업하면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 how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꿈과 목표예요. 꿈과 목표, 어, 꿈과 목표인데. 어 그거를 강의하기 이전에 일단은 먼저 어 현실 꿈을 이루는 기반 꿈을 이루는 기반은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현실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삶에 대해서 어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그그어 개선해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개선해야 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현실 현실 직시부터 일단은 해야 되고, 그, 그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나는 또, 어, 어떤 결단이죠. 대가를 지불하겠다. 반드시 내 꿈을, 그 현실을 내가 이,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 어떤 그,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도 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본인을 믿어야 돼요. 본인을.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어? 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일단 현실을 직시하려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 그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되죠, 그렇죠? 음. 여러분의 이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치고 있는 어,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소득 불평등 굉장히 빈곤. 어, 뭐그 비닉빈 부익부가 지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가 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인 것은 어그두 가지죠. 어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미치고 있는 것은 세계화와 어 자동화예요. 자동화. 어 세계화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세계화가 뭐냐면. 지금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죠. 그죠? 통합이 되면서 WTO 체제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발효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에 이제 돌입을 하다 보니까 어 기업들 특히 기업들이 어 자기네 제품을 팔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려고 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이 어~ 비용을 줄이는 데는 이제 노동 그~ 노동비 그니까 노무비 이쪽에서 줄이는 수밖에 인건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 노동과 자본이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노동과 자본이 그니까 러 자본은 막 세계로 막 돌아다니는데 노동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는데 어디가서 생산해요? 한국에서도 물론 생산하지만은, 어,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뭐, 인도도 가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어, 세계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 직장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국내에. 그러니까 청년 실업도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고, 어, 일자리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자본 이동은 이제 쉽게 되는데 노동 이동은 안 되고 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런 것들 이제 심각하니까 지금 막 자꾸 이렇게 네. 에~ 바이든인가 아~ 요새 대통령 나오신 분이 계속 대통령 되, 되신 분이 계속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네 자사 자자내 네, 국내로다가 자본을 이끌려고 하는데 어~ 한계가 있어요 그게 끌어내도 어~ 자기네 그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데도 뭐가 문제냐면 노노가 너무 비싸니까 베트남하고 자기네 그 미국하고 그 인건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니까 어떻게요? 해다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도 들어가긴 들어가겠다. 그렇지만 사람을 안 써. 음 자동화시키죠. 그러니까 뭐어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까지 인공지능 이런 인공, 인공지능도 이제 자동화의 일종인데 여하튼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뭐그 비릭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요즘같이 이제 어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 다 이제 쓰다 보니까 어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많이 발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죠? 은행도 다 이제 은행 안 가도 되게 되고. 그다음에 에뭐 이제 에 유통도 유통도 전부 다 지금 인터넷으로 어 전환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 이제 미국 같으면 아마존, 중국은 알리바바, 한국은 쿠팡 그렇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유통도를 이렇게 막그 다른 회사하고 이제 비교한 걸 보니까 뭐 차이가 어 이번에 뉴스 어디더라 거기 나온 거 보니까 뭐어그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그 그 유통 지금 쿠팡이 13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3조가 넘는데. 어 다른 기업들 그1일번가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뭐 차이가 뭐 거의 게임이 안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다 벌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 승자 독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여하튼 그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심각하게 짚어야 될 것들이 또 뭐냐면 어그 올해 산다는 거죠 올해. 아, 옛날에는 옛날에 옛날에 노후 문제 계산했을 때는 어 이게 어느 정도 자산 자산적인 생각 자산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톡 자산, 스톡 자산 그 스톡 자산이라고 아시죠? 플로우 자산하고 스톡 자산인데 그 스톡 스톡 자산,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 요 예를 들어 집한채 갖고 있으면은 어 그것이 어, 내가 이렇게 얼마를 예상을 해서 이 자산을 얼마 쪼개 가지고 매달 매달 얼마 쓰면 어 이것이 딱 그 평균 수명에 자기가 평균 수명이 라고딱 맞히면 됐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큼 늘어날지 몰라. 자기가 계산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면 되는데 그게 생명이 지금 100살을 살지 120살을 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는 한 90살 살까지 90살까지 이게 살 걸로 계산해서 어 이제 딱 자기 자살을 갖다가 월별로 얼마큼 쓰면 되겠다라고 딱 계산을 했는데. 백살을 사네, 십년 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 어, 돈은 뭐 그때 당시 이제 돈을 벌 수도 없고, 어, 그런 문제가 그래서 요즘은 노후 문제를 할 때도 그 어떤 스톡 자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플로그 자산 있죠. 예를 들어서 지출 들어가는 거를 지출에 내일 한 달에 삼백만 원 필요하면 삼백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것이 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임대료가 됐든, 하튼 뭐가 됐든간에 그런 자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 지금 대표적인 수단, 어, 다른 거다뭐 국민연금도 있고 공적연금은 어, 들어을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뭐 어, 앞으로 고갈되니까 들어놓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들어놓셔야 돼. 제일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좀 뭐랄까 국가적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음. 일단은 국가가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세금으로 어떻게 넣더라도 그래도 가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연금보다는 공적 연금이 가장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해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라도 최소한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는 딱 얘기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면 완전히 다 끝나. 그게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렇죠. 뭐 기승전결 기승전결의 틈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그 노후준비 다 어, 해결되죠 일단 그죠? 플로우 플로우 이거 플로우 플로우 자산이 어떻게 보면 음,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계속 매달 매달 물가상승률하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 실업 문제도 많이 해결되겠죠 여러 가지 뭐 국가적으로 그리고 다음에 또 뭐냐 소득 불균형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뭐 그건 국가적인 문제고. 아여튼뭐 여러분 개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노후 문제 노후 문제, 노후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저금리 때문에 그래요 또 저금리 그 금리가 옛날에 이렇게 한5% 10% 10%막 그랬을 때는 한 1억만 저축해놔도 그냥 버텼어요 그냥 네? 10% 되면 200, 2억만 집어넣어도 한 200만 원씩은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게 10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20억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어 그것이 이제 저금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투자를 하게 되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위험한 데다 막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뭐 어,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또 힘들어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정말 위험한 곳에 이렇게 어, 안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다 보니까 또 올라가다가 다 파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어, 노후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아예 그냥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제 친구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 그, 어, 어 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 제가 볼땐 답이 애터미 사업이다. 애터미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어, 정말 저는 그 강력하게 지금 오늘, 오늘 뭐 들어오신 분들은 초보자는 없을 거로 알고요. 같은 그 애터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서 어 그런 삶을 어그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시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그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게 꿈과 목표예요. 꿈과 목표인데 아어 그것도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이제 그 그것도 그는 이제 하우죠 하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현실 직시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애터미 제가 애터미를 애터미를 하라고 애터미가 사업이 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애터미가 왜 답인가? 아? 어? 애터미가 왜 답인가? 그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어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수단을 이제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야? 이 확신이 들어야 되고 이것이 뭐 확신이 안 들면 흔들리겠죠? 내가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래서 어 내가 꿈을 이룰 수단이 꿈을 이룰 수단이 애터미인데 이 애터미가 과연 어떤 건가라는 것도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해주신 분이 이런 거 있어요. 그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 애터미, 애터미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뭐냐면,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내가, 어, 뭐냐면, 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슴으로 느끼고, 온 세포가 그게 내 DNA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공 못하면 왜 기적인가? 네.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어, 이 사업 할때 굉장히 여러 가지 추진력도 생기고, 어그 그것이 되는데 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늘 들어왔지만 늘 들어왔던 얘기들이야 늘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다시 들으면서 지금 그 회장 우리 그 이덕우 총장님 그, 그 강의를 할때 제가 다시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거를 알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전도사가 됐는데 그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인도네시아 분들을 상대로해서 강의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녹음,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메모를 필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그 새롭게 또 들렸어요. 그것이.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일단은, 어, 저도 옛날에 A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말 그 어, 진짜, 어, 진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 터지게 했어요. 제가 8년간을. 그런데 성공 못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품값이 비싼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제품값이 있어서 지금 그때 몰랐죠.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그거를 회장님 강의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첫, 첫 강의 때 제가 발견한 건데, 어, 세미나 때, 어, 네트워크 마케팅 별거 있냐, 유통회사인데, 유통인데, 유통이 한 분야인데, 좋고 싸면 사람들 몰려온다. 이, 이거 이 한마디가 정말, 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들었을 때 그게 해결된 거예요. 모든 내가 옛날에 성공 못한 부분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게이 근본적으로 그 유통이니까 그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품에 일반 유통하고 경쟁을 했을 때 그것이 애터미가 가,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강점 그것이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모자르지만 성공한 거거든요. 어.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오신 분 뭐~ 어,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김성심도 있고 김현웅 어, 그분도 계시고 또 크라운 마스터또 위에 또 김영락 그~ 크라운 마스터도 계신데 그분들이 성공한 원인은 성공하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품이 싸고 좋아서 된 거예요 그게 제품이 이래 이줬기 때문에 된 거지 뭔가 뭐~ 그분의 능력 뭐~ 제 능력 뭐~ 이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으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이도구 단장이 계다 단언하셨어요. 착각이다,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 아주 착각이에요, 착각. 음, 회사의 의지, 회사의, 어, 회사의 능력, 회사의 능력이죠. 회사의 의지에서, 회사의 의지에서 성공했는 거지,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저도 성공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이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내가 없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잘나도 잘난척할 필요 없고요. 능력이 없어도 못난척할 필요 없어요. 그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일단. 음. 그리고 가입비 안 받고 가입비 아프, 가입비 없고 유지비 없다. 어, 이게, 이게 이 회사가 이 회사도 성공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가입비 없고 유지비 없, 없는 거.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 수성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 월세 살았고 회장님 중국 카니발 갖고 다녔어요. 만약 에 가입비 받았으면요 그 어려움 초창기부터 어려움 안 겪고 그냥 강남에다 사무실 뻥뻥하게 차려서 가입비 받았으면 출발부터 그냥 널널하게 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조리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어차피 그렇게 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오죠 결국. 그니까, 러 가입비 있는 회사들, 여러분, 뭐, 직급이라고 하는 회사들 막 꼬시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좀 오랫동안 된 사람들 막 옆을 쿡쿡 찔러면 이제 막 좀비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 걔네들이 가입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웃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웃고 들어가는 게 결국 울고 나오는 게 가입비 있는 업체들이야. 가입비 있고, 가입비. 그걸 다 이제 뭐 해본 사람들 얘기고, 저는 뭐, 어, 저는 그런 가입비 있는 회사는 안 해봤지만은, 어 경험 있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리고 제가 이 여태까지 그 어, 저도 한 20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하면 하는데 어애터아 미국의 A사 이제 아메이라고 할게 아메이에서 8년 했고 제가 여기서 11년 했으니 거의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말은 떠든거리지만 보는 안목을 있어요. 그척하면딱 그냥 벌써 보여요. 그냥 이제 다 보이거든요. 어떤 회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매출 차이가 매출도 보면 지금 보니까 걔네들 한 300억 400억 했다가 300억으로 떨어졌더라고. 예? 지금 요새 막 꼬시고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지금 하여튼 뭐 얘기하고 싶은데, 그, 거기 넘어가는 친구들 뭐 한심해, 한심해. 저는 한심해, 한심. 음. 300억에 300억. 400억 하다 300억이에요. 우리 얼마예요 1조 3천억. 1등 아니에요, 1등. 그죠? 말이 팔려야 보당 수당, 수너 수당도 주죠. 그런데 일부 수당 좀 많이 받는 거 어떻게, 이렇게 어~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잠깐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보여주고 말이지 다 없어질 돈이지만 이게 보여주고 이런 거에 혹할까 혹해가지고 넘어가고 참참참 참, 참 등신들 많아 등신들 진짜 예아 네. 이게 막 함부로 해서 어~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확히 예 저는 그래서 미국 a 사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네. 8 년간 진짜 죽으라고 했어요. 그 대단한 회사도 안 됐단 말이야 제가 네?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고 근데 애터미 애터미 그 정도까지 내가 노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8천 3천만 원 지금 곧 하루 5천만 원될것 같은데 이제 지금 3천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그그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입비를 없다 없애 없앤 것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 여러분보다 이게 무한 단계로 내려가면서 국경도 없이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흥분될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거 듣고요. 이 뻥하냐? 뻥이 뻥인 것 같더라고. 처음에 국가 미국 하나밖에 안 들어갔었으니까 그때 당시. 지금에 검증 다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때는 미국 하나만 들어갔고 일본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그그뭐 아, 대충 그냥 이렇게 사람 꼬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마케팅 들었을 땐 그랬어요. 저는 어그 처음에 이게 비전 못 봤을 때는 근데 들어갔더라고. 그리고 또 팔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다 목격했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목격을 했잖아요. 나라 하나씩 들어가고 지금 17년 17개국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 어 오히려 한국보다는 더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해외가 그죠? 더 네.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한 단계로 해서 그 글로벌이 원 마케팅으로 그것이 달린다라고 하는 거 회원이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물건도 잘 팔고. 네트워 크 마케팅 경험 있는 조직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100%, 그거는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그거 그거는 수많은 사례들. 수많은 사례들에 의해서 여기 성공자들의 수많은 노얄 클럽 들어온 사람들의 사례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아직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아직 때가 안 돼서 네트워크가 좀 작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안된 거일 뿐이에요. 결국은 들어온다는 거 결국은 저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제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니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들어와서 성공한 거예요. 제 자측에 보면, 우리 이제 서재용 총장님 있죠. 그 다음에 강영일 총장님 있죠. 백성 욱 총장님 있죠. 제 우측에 보면 노재영 본부장 있죠. 우리 그 윤상식 본부장 있어요. 다 나보다 난 사람들이야. 어떻게 딱 뜯어놓고 보면요. 전보다 저보다 나. 말도 잘하고요. 정리도 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저를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능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공 못 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를 그걸, 그걸 알면요, 그거를 내 몸에 알면 어 뭐랄까 흥분 흥분이 안 돼요? 흥분이 돼요, 흥분이. 저는 잠못 네. 잤어요. 우리 이덕우 단장이 불을 떨었다 고 그러는데. 저는 부르, 부르 떨고 그, 분은 무역센터, 마, 마, 케팅을 듣고 무역센터를 두 바퀴 돌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흥분됐으면. 예? 저는 저두달 동안 잠못 잤어요. 야, 드디어 이제 인생 역전.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모든 거를 내가 이한 방에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드디어 그런수다를내 눈앞에서 목격하니까 흥분이 안 되겠어요? 그니까 러 이걸 못 알아먹으면 등신이야. 내가 등신, 야, 이런 등신이 있나, 어? 말은 직접 안 하죠. 들으면 하면 또 싸우니까 등신이다 그러면 속으로 이걸 전달해. 정말 가슴, 야, 진짜 너 그냥 내말 듣고 너는 그냥 회원이나 해라. 회원, 회원이나 해놔. 회원이나. 음? 어? 아메이는 안 돼. 회원 해놔도 내 밑으로 안그 밑으로 안 달아 내가 달면 안 돼요. 달 수도 없어. 아메이는 그 사람 회원 하잖아요. 그냥 딸랑 옆으로 뻗어 있는 거야. 그냥 혼자 딸랑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거기다안 넣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요? 늘수 밖에 없어, 늘수 밖에. 회원을 내가 늘수 밖에 없어. 그니까, 러 너는 오늘 나한테 제품 하나 팔아줬어. 그냥 치솔 하나 팔아주고 막 생생내고 있지만은, 응? 너는 너 인생에, 넌 내, 니네 인생에 앞으로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너는 내가 주는 거야. 이등신아 가입이나 해라. 이렇게. 이 속으로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내가 거절당하면 내가 저기 그, 저기 뭐야 그, 그 친구한테 내가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게 아니야. 이걸 알면 거절당한 게 아니야. 그거왜 그만두냐고. 그게 그, 그거 거절 몇번 당했다고 왜 그만두고 이렇게 힘 빠지고 이러고 당니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거. 어? 야이 등신아. 아이고. 속으로 속으로 그거를 그거를 알으면. 이게 속 못하면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온 세포가 알면 이거는요. 흥분될 일이야. 흥분될 일. 그리고 시간 지나면 부자될 일이야. 이거는. 아까 부자가 보통 부자요 저는 진짜 부자 만났거든요. 제가 진짜 부자. 사업 초창기 때요. 제가 그분 그분이 소개하는 제품 엄청 팔았어요. 응? 그분이 판매사도 한번 했어요. 제품 팔아서 판매사 하신 분인데. 돈이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몇백억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애텀이 지금 엄청 쓰고요 매니아에 매니아. 엄청 전달하고 다녀. 그냥 돈 벌라고 전달하는 게 다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을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벤츠 갖고 다 이렇게 어, 게딱 앞에 나타나니까 우와 차 바꿨네. K9에서 또 바꿨네 그러더라고. 예? 저 카니발 썩은 거 타고 다녔거든 그분 처음에 많이 만날 때. 지금 이제 벤츠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새 얼마나 들어와? 서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했더니 어? 날 앞질렀네? 근데 어. 날 앞질렀네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앞질러요, 내가 지금 이제 3천만 원 겨우 들어오는데. 뭐냐면요. 그분은 자산을 알아요 자산, 자산 소득이라는 거. 뭐냐면 야, 그거 한 400억 정도 저축해놔야 그돈 나오는데? 400억 벌으면 400억 저. 3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산 소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1억 정도 벌면요, 1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이 상한선이 얼마, 얼마나 얼마나 저축해야 될것 같아요? 천억 넘게 저축을 해야 돼. 천억 넘게. 네? 매달 매달 1억씩 받으려면요, 1%잖아요. 요새 1%. 천억 넘게 저축을 해놔야 돼. 근데 천억이라는 자산은요, 자식한테 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그냥 이상한, 게 투자하고 막 이러면. 이거는 날릴 수가 없는 돈에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3대까지. 이거를, 이거를 알면, 그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이게. 이거를 알면은, 이거를 흥불 안 하면 돼요. 흥불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이거는 이상한 거야,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본인이 몰라요. 이걸, 이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막 그, 하, 하여튼 뭐,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아 꿈과 목표인데, 하여튼, 어, 그래요. 하여튼, 그, 이걸 알면, 이걸 알면 어때요? 흥분이 되잖아. 그러면, 이, 여러분,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요. 이거를 이런 막 이런 가슴을 전달하는 거지 무슨 말 잘해갖고 막막뭐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설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 표정 있죠 막 흥분해갖고 막 안타까워서 야좀좀 알아보거나 요 새끼야 막어 요런 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요런 어어좀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막줌주민이니까 괜찮아 이게 인터넷은 네. 안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그 그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알아요. 그리고 거절 당하면요. 거절 당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이게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뭐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 한번당하면끝 그게 아니야. 그때부터 어, 게임 시작이네. 너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나는 평생 할 거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거를 제품을 쓰고 사업을 하든지 제품을 쓸 때까지 아니면 사업할 때까지. 나는 계속 갈 거니까 그것도 계속 가는 게아니야 처음에는 제가 카니발 갖고 갔어 두 번째는 k 9 갖고 갔어 세 번째는 어떻게 뭐야 배치 s 클래스 오리콘 가고 가니 어떻게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죽어나지 아주 미쳐버리지 미쳐버려요 미쳐 저 만남 미쳐 지금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많이 저 만남 다 돌아버려요 돌아버려요 예 완전 변해버렸으니까 계속 계속 괴롭힐 건데 계속. 그 그런 마음으로 가시래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면 이 스트레스가 없어. 그리고 이 표정 있죠? 우리 이 표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표정. 네? 이 흥분 이런 걸 전달하는 거지. 그뭐막그뭐 그뭐 제품이 뭐 제, 그 제품을 물론 전달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게 들어가야 이게 에 먹혀 먹혀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어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여튼 여튼 그런 마음 이게 일단 먼저 중요하다. 왜 성공 못 하면 기적이다. 요거 요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래야 그다음에 방법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다음에 성공이 8단계잖아. 먼저 성공 이 8단계 뭐냐면 음. 60년 내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60년 역사 동안 60 역사 역사 동안에 이 방법으로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새로 만들 필요 없어. 새로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이걸 가지고.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하면 돼. 성공의 8단계. 뭐야? 첫 번째 단계가 뭐야? 꿈과 목표. 꿈과 목표. 예 꿈과 목표. 그래서 꿈도, 여러분 꿈도 정말 간절해야 돼. 예? 저는 아, 여기 뭐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냥 그거는 그한 얘기니까. 구체적이어야 되고 시안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뭐라 그래요? 어 금액도 정확히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종이에 적으라고 그랬죠 종이에 종이에 그것도 그걸 확장시키면 뭐냐면 시각화시키고요 그거를 더 확장시키면 동영상으로 봐야 돼 동영상으로 저는 동영상으로 맨날 봤어 동영상으로 제 꿈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지금 저 제가 뭘 보냐면 저 시그니엘 있죠 시그니엘 시그니엘 저기 롯데 시그니엘 동영상 매일 봐요 저건 매일 봐그 100억 짜리인데 100억 짜리에 100억 짜리 그그 매일 봐 예? 그거 보면 확 흥분해 지금 택도 없지 택도 없지. 저 벤츠 택도 없었어요 원래 카, 카니발 갖고 다니 택도 없었던 사람이요 대체로 어떻게 먹고 다녀? 내가 택도 없었던 사람인데 벤츠 S 5리0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 제가 매일 봤어 매일.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걸 정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시각화시키고 그것도 못하면 현장에 가서 드림빌딩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페라리도 사든, 페라리 보고 싶은 페라리 그냥 직접 타요. 시승식 할수 있어. 벤치도 타겠다 그러면요. 시승식 할수 있어요. 다, 다 해줘요. 다 해준다고. 자기가 원하는 차다할수 있어요. 공짜로 타요. 기름 1 시간씩 공짜로 탈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직접, 자기가 직접 운전해보고 막 이렇게 그, 그런 드림빌딩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게. 그게, 그게 칼, 도끼 나를 가는 거야. 어? 도끼 나를 내가 그냥 무딘 도끼 갖고 찍으니까 안 되지. 도끼를 그게 나를 가는 거다. 꿈을 꾸는 거냐? 도끼 나를 가르는 거야. 딱딱 깨롭게. 딱, 딱 예? 그거를 이 갈아야 어떻게요? 한방 찍으면 한 방에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꿈을 여러 번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거를 자꾸 외치는 거야. 그거를 어때? 어서 외쳐. 우리는 스피치하죠. 스피치, 스피치 때외치는 거야. 스피치 때, 스피치 때, 예? 스피치 때 외치고 자기가 혼자 혼자 있을 때는 맨날 보고 그거를 자꾸 읽어.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소리 내서. 그게 뭐냐면, 잠재의식은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의지 갖고 성공 못 해요. 여러분 의식적인 의지 갖고 성공 못 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야, 잠재의식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암시를 넣어야 그게 성공,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기 암시. 그게 이제 신념이 돼서 나와. 우리 종교적인 신념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신념이? 매일 교회 가잖아. 수요일 날 가죠. 또, 또 새벽 기도 하죠. 일요일 날 가죠. 계속 성경 얘기하고 막 계속. 저는 아직 그게 잘안 되니까 아주 종교적인 신념이 없지만은 그게 왜 그런 게 똑같은 거, 동일한 거예요. 인간의 뇌는 아주 그 이거는요. 인간의 뇌는 어떤 거냐면 저는 이게 명청 명청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을 구불도안 해요. 선악 구분 안 해요. 잠재의식은 선악 구분 안 해요. 그냥 들어오는 정보 그대로 인식을 하고 그걸 넣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대로 행동하는 게 이 잠재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이거 좋은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잠재의식이다. 좋은 걸 집어넣어야 돼. 그게 자기 암시, 자기 꿈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계속, 계속 시각화시키고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게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거든요. 종교적 신념까지 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솔직히, 그죠? 막 자포가잖아. 저기 어디요, 그 저기 이슬람 그 어디 그 극단주의자들 어때요? 응? 어? 자포가잖아. 그 자기 목숨을 폭탄을 갖고 그냥 가서 영웅스럽게 자기 영웅 자기 그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죽잖아요. 그 무서운 거거든 그게.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 애터미 성공 왜 못해요? 이미 다 갖춰진 건데 그 잠재 의식 속에 그걸 넣는 거야 그걸 계속. 응? 특히 언제 넣어요? 잠 바로 깼을 때. 깼을 때 몽롱할 때 의식이 몽롱할 때 집어넣는데 제일 잘 들어가. 에? 잠재 식 잠자기 직전에 있죠. 잠자기 직전에 몽롱할 때. 에? 그때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졸깃면서 자면서 그걸 보시라고. 그리고 자기 함실 속에 계속 그러면 그게 신념이 돼요. 신념. 네? 그러면 네. 여러분 나는 나는 성공자야. 나는 성공자. 나 저는 그래서 할 탕사 할때 정말 힘들 때도 나는 성공자야. 너는, 성공자야. 너는 이미 성공자야. 너는 이미 성공자야. 너는 이미 성공자야.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속으로. 어? 그리고 외치고 다녔어. 그러니까 성공자가 된 거야. 저 능력 없어요. 솔직히 그런 능력 없어요. 솔직히. 무슨, 제가 말을 잘 합니까? 뭐, 뭐, 정리를 잘 합니까? 제가, 뭐 뭘, 하나도 할게 있는 게 하나도, 넘들이 하는 거 하나도 못 했어, 솔직히. 음. 근데, 이, 이걸 해봐. 내가, 내가 해, 해놓은 거 있으니까, 경험한 거 있으니까, 요건 내가 떠들어. 다른 건 몰라. 예? 요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꿈을 내가 확실하게 새겨버려야 돼, 확실하게. 예? 잠재의수 있다. 그리고 자꾸 아까, 그게, 그, 어, 성공의 13단계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나폴레옹 힐슨 책에 그게 그 카네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대로.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꿈. 그 다음에 이제 목표잖아요. 목표. 목표는 뭐예요? 꿈을, 꿈을, 시, 꿈을 시간을, 꿈 플러스 시간이에요. 시간을, 그러니까 시안을 정해놓은 게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그러면 이제 목표 두 개에서도 우리가 장기 목표가 있고, 우리 장기 목표는 뭐야? 우리 여기 애터미에서 애터미에서 뭐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또그 이후에 임페를 돼서 또 여러 분이할 역할 이 있죠? 네. 꼭돈돈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임페를 돼서 그 이후에 꿈 넘어 꿈 있죠? 그거를 네. 그거를 확실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응? 이거를 확실히 또 갖고 있는 거야, 그거를. 어떤 멋진 내가 삶을 어떻게 역할 이 영향을 미치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 있어야 돼요. 임페리 끝 네. 이게 아니라. 응? 이력식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장기 목표예요, 장기 목표. 그 다음에 중기 목표. 중기 목표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그, 뭐, 국장이라든가, 뭐, 스타 마스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여러분이 정해. 그 다음에 단기 목표. 단기 목표는 뭐예요? 이제 뭐, 어, 뭐,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 뭐, 아니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 이런 거. 내가 언제 세일즈 마스터 가겠다. 언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겠다. 이것도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일 목표, 일일 목표, 일일 목표가 있어야 돼. 일일 목표가 없이 예를 들어 월간 목표, 그다음에 뭐다 정해놓으면 일일 하나 하루 다 매일 매일 하는 게 없어 쌓여야 안 쌓여. 안 쌓여. 꽝이야 꽝. 장기 목표, 주기 목표 다 세워놓다 다 꽝. X 필요 없어. 일일 목표. 제일 중요한 게 일일 목표, 일일 목표. 그게 뭐예요? 일일 목표? 에이코아. 에코아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 에코아 우리 여기서 세븐코아, 이거 세븐코아 딱, 따, 다른 거 없어. 책, 책 보기하고 동영상 보기 분리해 놓은 거야, 에코아는 다른 거 없어요. 에? 네? 에이코아 네. 하는 거야, 에코아에코아에코가 어? 뭐야? 첫 번째 책 읽기. 여러분 책 읽어야 돼, 책.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다 임페리얼 되실 거예요 크라운, 클럽 다 들어가실 거야. 그러면 돈, 돈만 벌면 졸부야, 졸부. 쌍소리하고, 가치가 없어, 사람 이상하게 되잖아요. 돈만 벌어갖고, 애터비돈벌수 있어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니까. 그런데, 그냥 싸구려야, 사람이 싸구려야, 사람이. 싼티나. 말하는 것서부터 모든 게 싼티나. 어? 인간이, 인간, 인간 맛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졸, 저 이렇게 욕먹어요. 말을 안 하지만 욕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매일 또책 읽을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해? 15분씩. 매일 15분씩 읽으라는 거야. 15분이 16분 넘어가면 딱 덮어요. 이제 16분 넘어가니까 계속 읽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아우 짜증 나거든 그게 이제 책 읽는 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5분만 읽어. 15분만 응? 딱 15분만. 얼른 덮어 그냥. 얼마나 지겨워 책 읽기가. 나 지겨워 죽겠어. 어? 지금도 지겨워 죽겠어요 아직. 근데 습관 되니까 안 보면 뭔가 궁금해. 안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요새는 하루에도 안 보면 궁금해. 그래서 뭔가 봐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한 달에 한 권을 읽어요. 15분씩 읽어도. 예? 한 달에 한 권. 그럼 1년에 12권이에요. 그게 쌓이면 요 나중에 가면 좀더 읽게 돼. 예? 이제 리더가 되면 시간도 나고 하면 더 읽게 돼.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몇백 권 해서 길잖아요. 뭐 향기 사람이 향기가 나, 향기가. 예?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 인간적인 향기. 그러기 위해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 있잖아요. 여러분, 정보, 응?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책에 있고요. 여러분 리더십도 다 책에 있고, 인간관계 어떻게 하되는 것도 책에 있고, 집도 있고, 거기에, 저 우리 아들한테, 이래. 거기 안에 책 속에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아,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여자도 있고, 다 있어. 어? 그러니까 책읽고책읽고 읽어, 읽어. 독서에 독서, 무조건 너만 만권만 만약에 읽다, 그럼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네가 만권만 제대로 읽으면 세상 바꿀 수 있어. 다른 거다 해도 돼. 할거다 없어졌다. 네가 다 직장 다 쫓겨나고 아무 것도 할게 없어졌다. 그럼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읽어라. 제가 그그 얘기예요. 거울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책을 읽어야 돼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 동영상 또 보셔야 돼. 동영상, 그죠? 네. 네 지금 뭘뭐요 일일 목표 말씀드리니까 일일 목표, 단기 목표. 일일 목표. 에이코아. 동영상 보셔야 돼. 저는 한, 한 개씩 보라고 하는데 저는 세 개씩 보라고 해요. 세 개씩. 세 개씩 보세요. 세 개씩. 반복해서 보시고 세 개씩 보세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 동기부여 돼. 이성현 박사님 거. 그다음에 그 박학림 회장님 거. 계속. 그다음에 보다 보면 리더들 것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동기 떨어졌던 것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끌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동영상 반드시 보시고 그다음에 뭐떻게 제품 써야죠 우리 제품 자기 일을 성공시켜 줄 건데 제품 안 쓰면 되겠어요 어디 제품 애용이야 제품 제품 사용이 아니라 제품 애용이야 애용.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이 제품을 왜안 쓰냐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저는요 제품 쓰면서 너무 야 진짜 행운이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abc ABC 주스를 먹어도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제대로 만든 거구나 어 그리고 양파즙 양파 양파집 먹으면서도 정말 제대로 만든 거구나 이거 어 그니까 뭐야 저렴한 돈으로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생활하는 거 있죠 부자들의 제품을 쓰는 거야 저렴한 비용으로 부자들이 쓰는 제품을 그 정도의 품질의 제품을 쓰고 있는 거야 그 자체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거기다 보너스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품의용 하셔야 돼요 제품의용 그다음에 에이코아 뭐 있어요? 쇼트필 미팅 상담 상담 아, 스포츠 아, 제품의용 그다음에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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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미팅 지금은 줌 미팅이죠 줌 미팅 그다음에 1대1 미팅 여러분, 만나, 만나셔야 돼. 스폰서 자꾸 만나고, 스폰서 자꾸 만나고, 스폰서. 스폰서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미팅, 줌 미팅 들어오셔서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충전하는 거, 에너지 충전. 에너지 충전. 어, 정보도 얻지만 왜냐면 하 항상 여러분, 그, 이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니까 그냥 가만히, 기적 가만히 했으면 기적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기적 이안 일어나요. 어, 그런 사람은 기적, 성, 아, 그 사람한테 기적 이 일어나. 성공 못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성공 못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사업은 참 쉬워요. 쉽긴 쉽긴 한데, 뭐냐면, 그, 우리 감나무감나무 그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갑이 뚝 떨어지잖아. 근데, 그, 어디 떨어지냐면, 눈에 떨어져, 눈에. 입으로 안 떨어져, 눈에. 입으로 안 떨어져,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받아먹는 신용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죠. 그죠? 그게 뭐야? 미팅 참석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혼자 하는 거예요. 전부 다책 읽기, VOD 보기, 미팅 참석하기 다 혼자 할수 있는 거죠? 제품 쓰는 거 누가, 누가 팔라고 그랬어요? 있죠? 혼자 하는 거예요. 그죠? 스폰서 상담. 스폰서 상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하세요 그냥. 응? 전화하세요, 전화. 점심 드셨어요? 못뭐 드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심각하게 네트 네트워크 마케팅은 친해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서로 자꾸 보는 우리 그 뭐라 그래요? 단순 노출 효과.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 고 그러잖아. 응? 정이 들어요. 정이 정이 들어야 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는 거야. 한 번이라도 얼굴. 그래서 미팅 나오라는 거야. 미팅 가서 그거 어제 한 얘기 또 한데 그제 한 얘기 또 한데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서 못 해요 이거. 응? 맨날 틀린 얘기 하면 어려워서 못해. 맨날 공부해. 이성인 박사 죽어나잖아. 맨날 틀린 얘기 하려니까. 예? 일주일, 일주일마다 그분은 그래서 몸살라고 아파서 요새 못 나오는 거야. 예? 또, 또, 그냥, 그냥 할수 없고. 저는 아니야. 맨날 똑같은 얘기 해. 얼마나,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 해. 우리 단장님도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 해. 똑같은 얘기 한다고 뭐라 그래. 그 하수야, 그거는 하수. 어? 똑같은 얘기 해야 여러분도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와, 와, 이런 거 있어야 돼. 와, 이거 지가 막힌 얘기다. 그러고, 저는요, 10년째 똑같은 이더구 단장님 얘기 들어요. 근데 새로 받아 적어요, 저는요. 28장 나오더라고, 28장. 받아 적는데, 28장이나 나와. 근데 다에기스 같은 얘기가 막, 구, 전부 다에기스그 얘기 떠드는 거야, 저 지금. 그 받아 적어가고그 얘기 떠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게 또 맞고 이게 에터미 사업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뭘 새로 배우냐고 새로 배울 게뭐 있어요. 어 제주 있는 사람은 해. 제주 있는 사람은 제주 없는 사람은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이대로.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뢰 쌓히자라. 그리고 그러니까 조 비비블 하지 말고 서로 막 신뢰 쌓으려면 어떻게 돼? 응? 서로 막 비판하고 막 불만 토로하고 막 이러면 서로 쌓겠어요? 칭찬하고 막이러면 좋잖아. 볼때 웃고 어? 웃는 사람, 뭐, 침, 침못 뺏는다고, 그죠? 그렇게, 미소 짓고, 칭찬하고. 여러분, 지적질 하면 안 돼, 또. 지적질 하면 안, 안고 응? 좀 못해도, 그냥, 칭찬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속으로 알아, 자기가. 응? 속으로.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왔어. 아이거 그러니까, 소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빨리빨리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아도 막, 어쨌든 해서 늦어갖고, 미안해, 죽었는데. 이게 막 지적을 하니까 막 이게 아 그러면 이제 신경질 나는 거야 신경질이다 신경질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예? 그니까 칭찬해버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거꾸로 예? 그래버리면요 미안해 죽을라 그래 오히려 예? 그게 난 거야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 다른 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스폰서한테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딱 왔는데 이제 위로 를 나서 총 맞고 왔는데. 총 땜빵을 해줘야 되고 스폰서가 땜빵을 해주는 거도 이렇게 총알 구멍을 이렇게 땜빵을 해주는 거에 이렇게 와서 어땜 근데 거다 대포로 한방더싸버려 미팅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서 거절도 받고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그럼 어떻게 돼 A 씨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가버려 응? 다 쫓아내 칭찬을 해버려 칭찬 지적하지 말고 칭찬해 저는요 빡 얘기 안내하다가 스폰서가 원래 스폰서는요 스폰서는요. 윗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가 갑이야. 내가 갑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 이 내가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지적질 하면 안 돼. 그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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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하는 거야. 안내 안내를 하는데 못 알아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이렇게 예?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또 바뀔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예? 그래야 내 사람 돼요. 결국 내 사람 되거든요. 그분이. 내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이 사업 성공합니다. 자꾸 해갖고, 너 니도 아니야. 너, 너 가. 너도 니도 아니네. 가. 라 그러면 어떻게, 뭐 포도나무에 포도는 하나도 안 냉기고, 뭐야? 포도 쭉대기만 쫙 있어. 니도라고 하는 사람들만 쫙 있어. 응? 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원래 좀 못난 사람이 많아야 돈이 되는 거야,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이 안 맞춰먹잖아. 응? 그래야 앵까가 올라가거든. 그런데 다 쫓아내. 응? 이 사람 지적하고, 너는, 너는 그래서 못 쓰고, 너는 그래서 못... 그러니까 칭찬하기. 칭찬하고, 미소 짓고, 어? 대화하고, 이런 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걸 혼자 하는 거죠 다. 혼자 하는 거야, 이게 다. 여섯 가지. 요거, 뭐, 뭐 때문에 해요? 쇼도 플랜 하려고. 나가서 쇼도 플랜 하려고. 예? 네. 쇼도 플랜하고, 소비자 만들려고 요거 하는 거예요두 개가 또, 쇼도 플랜하고, 그,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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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어, 소비자 만들, 소비자 전달이잖아, 요 그죠? 에이코아 중에서. 그래서, 요거를 하시는 거야. 하시는데, 말 잘할 필요 없어요. 말 잘하려고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또, 공부만 해. 계속 공부만 해. 공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떠듬거려도 상관없어요. 떠듬거리고, 거절당해. 차라리 안 나가고서, 거절 안 당하고, 안 나가서 거절 안다는 것보다요, 떠듬거려갖고, 거절당하는 게 낫다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게임 이제 네가 내가 에토비 하는 거 알았어. 응? 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또 만나러 가. 또 만나러 가. 계속. 그리고 한 사람만 갖고 하리고 한 사람만 갖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돼. 다양하게. 다양하게 만들어 놔야 돼. 다양하게. 언제든지 내가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갈 수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그 그, 그거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그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해. 예. 그리고 이제 어그 우리가 쇼드 플랜 다음에 뭐야 쇼드플 성공의 팔 단계 중에 쇼드 플랜 다음에 뭐예요? 숏플랜, 다음에 뭐예요? 후속 후속 조치죠. 후속 조치 그죠? 사업 설명 다음에 후속 조치. 후속 조치 왜 있어요? 후속... 거절 받으니까. 네. 거절 받으니까 팔로우를 하는 거거든요. 스물네 어? 시간, 사십팔 시간 내에 팔로우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공의 팔 단계하고도 이게 다이 연관돼 있는데 여하튼. 어이 사업은 거절당하는 게 일이야. 원래 거절 거절 그 옛날에 그랬어. 이덕호 총단장님이 이걸 했어요. 이렇게. 요런 휴지통 있죠? 휴지통. 에터미 네. 휴지통 봤어요? 이거? 네. 그거 티슈? 네. 요게 어 250매 들었어. 250매. 네. 응? 사람마다 250명 인맥 있죠? 네. 어. 그러면 요걸 한명 거절 때 당할 때마다 여기 하나씩 뽑아. 뽑아가지고 거절통이라고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네. 네? 거절통이라고 써놔 거다 집어넣어 이렇게 한 장. <laughs> 또 하나 또 거절 받았어. 아이고 또한 장. <laughs> 250장이야 250장. 요거를 3개월 3개월 안에 끝내버리면요. 거절을 300 300 250장을 거, 거절 받으면 여러분 오토 판매서 아, 가요. 오토 판매서 간다니까 그 중에 사람 나와. 네. 100% 나와 100%. 그래서. 거절받는 게 일이에요. 거절. 이거 다, 다 뽑혔다 그러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여러분 사업 끝난 거야. 그때부터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임계점이거든. 이제 그 어, 임계점까지 왔어. 이제 총장이찬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저는 한 300명 정도 가입시켰어요. 300명 정도. 제가 300은 좀 넘게 가입시킨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폭발한 거야. 그쪽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달한 사람 중에서는 온팽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달한 사람 중에 온팽이 안 나와. 매출? 다 빵이야,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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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신경 쓰지 마. 그냥 매일매일, 줘. 매일매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어? 마음포이. PBE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PBE 목표가. 응? 어? 그래야 물건을 쓰지. 물건을 안 쓰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고 할때시작 되는 게 아니야. PB를 반드시 해야 돼. 그게 만포인트지 오만 포인트인지 십만 포인트지 상관없어요. 그거를 정해서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 매일매일. 오늘 하고 오늘 십만 포인트니까 내가 1일 동안 쉬어야지. 이거 꽝이 안 돼. 매일 만 포인트가 나요. 매일 만 포인트씩 하는 거야. 만 포인트 이만 포인트지하여 정해.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거야 매일 매일. 그래서 이렇게 거절 방압고 막그 뭐 당하고 막하여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말아세요. 그런 거. 그리고 매출 빵빵빵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안 넣잖아.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넣잖아. 그다음에 매출 다 빵빵빵이야. 신경 쓰지 마. 근데 누가 나와? 아우, 백성 사장 같은 분이 나오더라고.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막, 어, 막 누가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만날 만날 수도 없어. 어. 다른 데서 일하고 있더라고. 다른 데서 한참 하고 있는데. 예? 나중에 만났어요. 나중에.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어이 내 파트너더라고 이게 또 저를 찾았대 나도 찾았는데 얼굴도 봤는데 몰라서 서로 몰라 응 근데 뭐야 제 파트너지 지금요 엄청난 협력자 야 엄청난 협력자 같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더큰 꿈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협력자 야 서재영 총장도 마찬가지요 그다음에 또 누구야 강영일 총장 하재청 총장 다 마찬가지야 그 김정남 본부장 다제 파트너잖아 응 문계선 본부장도 다제 파트너고 그니까 러 온팽이도 한번 나오니까 주룩또 온팽이가 또 줄줄이 나오더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예? 거절 당, 계속 거절 당하고 다녀, 그냥. 그냥 이거 이렇게 한 장, 어, 또한 장, 이거, 이것만 해, 그냥. 이것만 하고, 매일매일 이것만 해. 그러다 보면, 이 쌓이잖아요. 쌓이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는 거야. 해외도 나오고, 나오고, 오토파에서 돼. 그다음부터 일이 힘들까, 어려울까. 재밌어요 오토 판매사 하면 그다음부터 재밌어. 응? 그돈 갖고 좀 나오면 이제 또그 갖고 또 가. 이제 끝났네 나 오토 판매사네. 여기서 멈추는 사람은 어떻게 돼? 줄어 줄어 다시 판매사로 가. 응?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오토 판매사 가서 이제 힘이덜 들어요 오토 판매사 되면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그. 비행기가 딱 떠갖고 그 저기 어떻게요 해 오토판에서 갈 때까지 막 엄청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래갖고 제트기로 타면 이렇게 가죠. 근데 거기서 엔진을 꺼버려. 그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잖아. 추락. 엔진은 키고 가야 돼. 엔진은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서 여러분 파트너를 파트너를 사랑하셔야 돼. 파트너 정말 진정으로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써! 그돈 갖고 다 혼자 먹지 말고 좀 써, 어? 같이 써 같이. 우리 단장님이 옛날에 했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파트너가 받는 돈도 여러분의 돈입니다. 파트너가 먹는 것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해모임 제가 요새 많이 나눠주는데 많이 나눠주면서 나눠주는데 이게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건강해야 돼. 뭐라 그래요? 건강해야지 일하지, 응? 어? 주라고 이렇게 그것도 다 주는거 어더 건강하면 좋겠잖아 내 파트너가 맞네 그죠 돈 벌면 네. 좋겠잖아 덜 들어가 그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파트너를 빨리 돈 되게 해주는 거예 나가 옷도 판매사 됐다고 그렇게 아니라 빠, 빨리 파트너를 돈 되게 해주고 정말 그어좀 응? 다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좀 능력 좀 좀 갖춰, 조금, 조금, 공부 안 돼, 안 해드려도 좀, 리더, 저거 하면 좀 배워, 조금. 조금, 한 10년 동안 배우면 좀 되지 않을까, 쬐끔은 응? 못 하더라도 같이 다니고, 그냥 살짝 빠져갖고. 옛날에 그, 거저 봉체조 할 때요, 봉체조 할 때, 에? 그 봉체조 시합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군대 다니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여성분들잘 모르지만, 그 요령 피는 쪽 있어, 요령 피는 그룹들 있어, 이렇게. 한놈 빠져갖고, 이렇게. 하나씩만, 중간중간씩만 시 내는 놈 있어. 그러면, 아, 앞뒤 놈키큰 놈들 반 죽어나죠? 응? 그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면 얼차리 받잖아. 그냥 쫓아다니고 다얼차려받아 그런데 같이 힘쓰면 어때요? 같이. 제일 오랫동안 있다고. 그럼 한쪽에서 쉰다고. 그런데, 그거, 여기서도, 얼, 여기서도 여름 피는 친구들이 있어. 안에 그냥 하는 신용만 내, 이렇게. 응? 에터미, 애터미 에터미. 애터미. 이러고 신용만 내는 사람 있어. 리더가. 중간 리더가. 네? 앞뒤 주거 파트너를 주근하고 있는데 지금 주근하고 있는데 생동을 싸고 있는데 지는 그냥 애터미 애터미 이러면서 있어. 아이고 진짜 넌 진짜 그러면 안돼 진짜 안 돼요 진짜. 응? 맞아요. 조금 반성해야 돼 그런 분들 있자. 반성해야 돼. 같이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삶을 앞으로 살아요. 그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 응? 좀 같이 협력해서 다 쓰려는 게 아니야. 다 돈도 다 쓰려는 게 아니야. 다 쓰면 안 되지. 응? 그런데 같이 같이 조금 쉽시일반하면 어때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 거기서 또 빠져. 또 자기는 좀 살짝 빠져. 응?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다 빠지고 싶거든? 같이 같이요.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이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이 일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일만큼 쉬운 게 없어. 이미 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그것만 잘, 여러분, 그, 그것만 지금 제가 했던 꿈과 목표 잘 세우시고, 그런 거 주의하셔서, 제가 지금 잠깐, 지깐 진행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리는 여러분이 하셔요. 저는 정리 잘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제가 느끼는 바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은 자산이 무슨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 중요하다고요? 유형 자산이 아니에요. 유형 자산에서 돈 별로 안 나와, 요새. 예? 어, 건물에서 별로 안 나와. 공실률 생기고, 대출이 잡혀갖고 힘들어, 요새. 예? 땅도 막냉이야. 돈안 나와. 근데 어디서 나와요? 유형 자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야? 사람의 사람. 사람 중에, 여러분, 카카오톡 사람 갖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회원 갖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구글 다 회원 갖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무형 자산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형 자산. 근데 여러분의 자산은 뭐야? 완벽한 여러분 파트너 사업자잖아요. 어? 정말 그, 같이, 같이 성공해보자고 하는 파트너잖아. 그죠? 어? 그분들 기분 좋게 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유 없는 건 시간 자유. 그 정말 대단한 무형 자산이에요. 여러분을 자유로 만들어주는. 근데 그분을 그분을 망가뜨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말로 조지고, 응? 그냥 또 행동으로 조지고 막 이래갖고 망가뜨려 버려. 망가뜨려 속상해서 못하게 만들어. 그냥 사업을 난그 사람 이게 사업을 뛰다가 뛸다가도뛸 뛰다가도 아이고 저 저, 저분만 아우 성질 나서 못해먹겠네. 막 이러고 하다가 말아버려. 만나러 가다가 신경질 나서 돌아와.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망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지 사람은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기분 좋게 일 파트너가 기분 좋게 해. 그 뭐야 같이 가주고 잘 못해들을 같이 가있고 가 협력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어? 그 뒤에 빨대 닦고 막고 쪽쪽 빨아먹지 말고 진짜 그거는 안 돼. 그러면 망해 이거. 이 사업 안 돼요. 절대 안 돼. 진짜야. 같이 힘들어도 같이 있고 예? 리더는요.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잖아요. 리더는. 그죠? 어 그런 책도 있어.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 어, 진짜. 어,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책도 있어요. 그거는 진실이에요. 그런 조직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꿈 목표 세우시고 어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씩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어, 생각보다 이그 어, 만톨의 생각보다 그 g 의 행동이 어, 중요하다고. 그죠? 그 g 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하여튼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